한우 갈비가 통째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139. 손질된 고기가 아니라 통째로 들여오는 이유 궁금하시죠? 이 갈비 한 짝에 있는 부위를 전부 다 섞어서 만든 떡갈비를 만듭니다. 저 우때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조모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또 제가 또 그러게 하고 있고. 갈비 주위의 살들을 부위별로 일일이 발라내고 갈비뼈를 분리해줍니다. 분리해놓은 갈비뼈는 다시 한입 크기로 자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갈비뼈도 떡갈비의 중요한 재료가 된답니다. 갈비를 한 대씩 한 대씩 나눠놔야만이 떡갈비를 만드는 과정, 제일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떡갈비와 함께 5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는 떡갈비 고수 이화자 씨. 지금도 갈비는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한답니다. 일대 시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말이죠. 여기 색깔이 싱싱하니 보이잖아요. 맑고 깨끗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네 어찌해도 물연이 좋아야 음식이 맛있지. 이 물연이 가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시할머니가 가르쳐준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음식 맛을 좌우하는 장. 대대로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담고 있지. 지금 현재 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담고 있지. 대를 이어온 밥집답게 장맛도 이어왔다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맛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것만은 지켰답니다. 아직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아, 그 집 간 게 음식이 변했더라. 입맛이 이상하더라. 그럴까 봐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밑에 또 후계자들한테 알려도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며느리가 배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제가 기본적인 거 준비해 놓으면 나오셔서 어머니가 직접 다 양념하시고 간 확인하시고 네, 그러고 준비를 하죠. 네, 아직까지 제가 어머니 입맛을 못 따라가요. 그래요? 네, 네.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맛 배우기 위해 성실하게 주방 일을 익힌다는 미희 씨. 그런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아낌없이 음식 맛을 전수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 간은 꼭 미희 씨에게 보라고 한다죠. 아나 이거 이것 좀 간 좀 봐라. 아이들 땀이야 신문에 조금 변했구나. 아니요 땀 맞아요 그냥. 이것은 너무 타도 안 되고 노짝노짝하니 네. 누려야 되니까 그래야 네. 단단히 맛있지. 그래도 부셔보시라고. 예. 조곤조곤 가르치는 고수. 그렇다면 이화자 씨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엄청 엄했죠. 엄청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고. 부지런히 배우라고. 막기도 팍 맞았어요. 그거 막 협치를요. 허리다 딱 막까지 들고 다니면서. 회초리도 맞으셨어요? 그렇죠. 치맛자락 이렇게 들고 회초리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그 놈으로 둥글자가 뚜드기 패니까 맞죠. 할머니도 이기 묶었어요. 찍었어요. 음식은 여자가 해야 한다라는 일대 시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며느리에게, 손주 며느리에게 대물림된 115년을 이어온 떡갈비랍니다. 115년 이 한자리에서 지켜온 4대 자부심. 떡갈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기름 싹 제거하고 이쪽 부분은 칼집 다 넣고 여기도 절반 나눠가지고 칼집 싹 넣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한입 크기로 자른 갈비뼈는 망치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맞추어서 잘라줍니다.
기름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한 다음에 얇은 망이 있어요. 이거를 가운데를 살짝 떠줘요. 이렇게 뜬 다음에 갈비가 고기가 잘 올라올 수 있게 사이즈를 정해서 자른 다음에 칼집을 굳어줘요. 뼈 끝에 닿을 때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념 소스가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훨씬 손님들이 이렇게 뜯기가 더 편하셔요. 능수능란하게 갈비뼈를 손질하는 4대 미희 씨. 대체 얼마나 하신 거죠? 10년 이상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동작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앞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정말.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4대라는 이름값이 좋은 거름이 돼줬답니다. 그러게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쯤 요것이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이 하세요. 갈비뼈 손질에 막내 아들 성률 씨도 일손을 보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죠. 많이 늘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늘지. 처음에 배울 적은 누구나 아무리 손이 빨라도 칼이라 무서우니까 손이 느려요. 그러니까 전술을 안 했지. 지어라고 배우라고. 지금 자르잖아 이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거든요. 갈비를 이어진 뼈를 고기를 다져서 이 위에다가 모양을 내서 이렇게 붙여요. 갈비에서 나온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잘게 다진 후 모양을 만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 살이 된 것 같으면 이때 이걸 잘라서 올려요. 여기 뼈 위로. 이 모양이 떡처럼 생겼다고 해 떡갈비라 부른답니다. 이게 기계로 저희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뼈 보시다시피 뼈 자체가 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긴 거 있고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고 또 쳐야 되는 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15년을 이어온 방식. 힘들지만 이렇게 떡갈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화자 씨가 집을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담양 오일장. 담양 장터답게 죽순도 나왔는데요. 이화자 씨는 이곳에서 무얼 사실까요? 주무세요, 아저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부에 이어서 7개네요. 야도 왔네, 오늘은. 2만 원어치죠. 네. 오,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드려요. 시골장이라. 이거 덤. 풍부해요. 인상만 보셔도 좋으시잖아요. 엄청 좋으셔. 말할 것이 없어요. 여기 다 아셔요, 모든 분들이. 떡갈비 완전 알아주잖아요. 제일 1인자잖아요. 장에 나오면 이곳은 반드시 들른답니다. 아프지 마세요. 어째서 아팠어요? 한 포럼만에 나와갖고. 나는 인자 살부터. 인자 살붙잖아. 친구라 병원에가 있어갖고. 당신이 병원에 가 계셨어. 몇 달 만에 한번 나와봤더니 뭔 일이냐고 나오나? 시집 고모, 시댁 고모. 여기는요 식당은 사람이요. 말도 못 있어. 시할매부터서 장사했은 게. 시할매, 시어머니, 이너리. 시방 4대 차가냐, 5대 차가냐. 4대 차. 얼른 가거라. 예. 어디 갈게요. 나는 이제 갈란 게 집으로. 예. 조심스러워. 예. 그나지 나이가 최고 양반이야.
본격적으로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며느리 미희 씨가 숯불 앞에 앉았습니다. 잘 빚은 떡갈비는 시간장을 이용해 만든 양념장에 담근 후 옛 방식 그대로 숯불 위에서 구워냈는데요. 떡갈비를 빚는 동안 따로 양념하지 않기 때문에 구우면서도 양념장을 바른답니다.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있다 그럼 얘가 5죠. 손님이 바로 굽고 나서 바로 드시니까 그 맛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얼마만큼 간이 잘 배이고 잘 맛있게 구워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솔직히 배울 게 더 많아요. 이게 올라오니까 일단 좀 숙이고요. 물을 뿌려 수채 온도 조절도 해주고요. 골고루 익히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옮겨가며 떡갈비를 굽습니다. 이제 자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잘 익어야 되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여 구운 떡갈비가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또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2인분요. 숯불향 가득한 냄새에 식욕 폭발. 풍이 넘치는 육즙에 반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감칠맛에 놀라는 기분 좋은 맛. 왜 여기 데리고 온 줄 알겠지? 지금 오신 사장님 말고 그 앞전 사장님도 먹어보면 맛이 안 변해요. 딱 그 맛에다가 좋은 고기 쓰고 좋은 고기를 하니까 이제 오죠. 오래됐어. 어렸을 때니까 한 15년 전? 그때도 왔었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마시는 게 똑같으니까 오는 거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으니까 아, 그 집 가자 그러면 이제 오는 집이 되는 거죠. 얘도 손잡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주들 데리고 또 이제 같이 여기 먹으러 오고. 대를 이어 찾는다는 사람들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죠. 저분도 3대를 거쳐서 그 맛을 계속해서 알고 오시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다르게 좀 실수를 하면 이게 금방 알아버리시니까 저희한테 좀 무거운 짐도 될 수도 있죠, 이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맛있겠다. 그럴 때 이화자씨는 김치를 담갔답니다. 짐찍 한 점 봐라. 예, 예. 어디 또 절에 가시게? 절에 스님한테 갖다 줄란다. 똑같은 양념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비볐는데도 맛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네가 정성을 더 써주면 맛있을 거 아니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와 함께 찾아가는 곳이 있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울창한 대숲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절 호국사입니다. 스님! 예. 안녕하세요, 스님. 김치밥 봤는데, 스님. 오, 그래. 예. 매번 이렇게 김치를 가져다 줘서 고맙습니다. 김치 고생 다 하셔. 감사합니다.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 나네. 한번 열어볼까? 김치 한번 잡숴볼까요? 10월 초파일 날은 용사하고 여기 그 못 갖다 드렸어. 김치를 못 담았어. 시원하고 아주 야채 맛이 충분히 우러났네. 맞습니다. 여름에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보살님의 이 특허. 고맙습니다, 보살님. 호된 시할머니의 가르침에 힘겨웠던 시절, 공양은 수행이었고 간절한 기도였답니다. 그 시절이 지난 지금 이화자 씨에게 남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다 살았은 게
다 살았잖아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가드나까지는 자식들 성가시럽게 않게 다 데려가시오. 가는 날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삶의 자세에서 고수의 품격이 느껴집니다.